지난 한 주는 총선 열기와 뒷이야기로 참 뜨거웠는데요. 주말을 맞아 언제 그랬냐는 듯 도내 대부분 지역은 완연한 봄날씨 속에 상춘객들로 북적였습니다. 특히 오후 늦게부터 봄비가 내려 활짝 핀 벚꽃을 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주말이어서 즐거움이 배가 됐습니다. 이청초 기자가 주말 표정을 담아봤습니다. 북한강 상류 산등성이를 따라 연분홍빛 봄꽃 세상이 펼쳐집니다. 흩날리는 꽃비를 맞으며 온 가족이 함께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만듭니다. 지천으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 절경에 취해 하루가 느리게 흘러갑니다. 벚꽃 보러 왔는데 좀 져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. 비가 안 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알록달록 꽃길 사이로 봄바람을 맞으며 레일바이크를 타고 계절을 뛰어넘어 벌써 강에 몸을 맡기고 웨이크보드를 즐기기도 합니다. 이색동물원도 싱그러운 봄나들이 장소로 손색이 없습니다. 도마뱀부터 희귀 거북이들까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직접 보고 만지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. 해보세요. 우리 친구 잘하지? 자, 선생님이랑 같이 할까? 쿵쿵쿵쿵 딱딱해요. 우리 친구. 자, 우리 친구도 똑똑. 누구 없어요? 해보세요. 자, 똑똑해요. 자, 우리. 완연한 봄. 시민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표정으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. 지원 뉴스 이청초입니다.